하셨나? 꽃 따라 가신 것 같아요. 꽃 따라요. 근데 정말 맛있다. 너무 맛있다. 꽃을 따가지고 이제 꽃을 올려주는 거예요. 무슨 꽃 따오신 거예요? 해당화 꽃이고. 해당화. 예. 너무 장미꽃이고. 제 요리라서 꽃을 따오신 거죠? 예. 예. 해당화가 네. 당뇨가 심한 사람들 있잖아요. 예. 아니 아니. 당뇨가 심한 사람들은 바닷가에 해당화 가지를 끓여서 먹으면 당이 떨어진다. 당이 떨어진다. 아, 해당화. 해당화 뼈에도 좋고. 이 사실 약이 멀리 있는 게 다 약이 넓어. 아니 원래가 한의사가 보면은 한약재고 요리사가 보면은 요리 재료예요. 7월에 신부만이 먹을 수 있는. 오. 그게 뭐였어요? 파. 아 원추리. 아. 왜 파라 그랬어요? 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네. 대파라 그러다가 참았어요. 너무 크길래. 이거는 지금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의 그릇입니다. 아 밑에 깔아주러. 이게 먹기는 너무 크니까. 야, 와, 그 연잎 쌈밥처럼 그렇게. 선생님, 죄송합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개발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즉석에서 이렇게 만든 즉석에서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아, 그래요? 이것도 지금 예전에 만들어 보신 요리가 아닙니까? 예, 예. 지금 처음으로 만드신 겁니까? 예. 왜냐면은 그 느낌이 에너지가 있어서. 밤새 연구하는 게 아니고요. 예, 그냥 합니다. 혹시 어제 방송 전이라고 뭐 밤새우시고 뭐 이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잘 잤습니다. 이야, 그래요? 어디를? 카메라 한번 숨겨놔 봐야겠는데. 7월에 신부가 혼자 먹기엔 양이 좀 많은데. 그래. 아, 걱정하지 마십시오. 또 있습니까? 네. 7월에 신부들? 아니. 숲속에서 우르르 나와. 오, 해당화를 저기다가. 아니, 왜냐면 즉석에서 하셨다는 게 요리를 하시다가 갑자기 문득 꽃을 따라가셨잖아요. 야. 와, 안혜진 씨는 진짜 못 받는 거예요. 김밥 쌀 때 그. 달 같은 역할을 네. 하나 봐요. 야, 네. 야. 와, 너무 맛있겠다. 끝났어요. 야. 저거 맛있거든요. 그 김밥도 저 꼬다리 저게 맛있잖아요. 꼬다리가. 꼬다리 맛있다. 아, 이거 맛있어요. 제 스타일이. 야, 이거 정말 맛있겠네. 일단 이렇게 해드릴게. 예쁘잖아. 어, 우리가 다 먹. 우리가. 야. 그러니까 밥 먹고 일종의 디저트 같지. 그렇죠. 그리고 원래 저런 거 다 먹어줘야 돼. 저 꼬다리 드세요. 없어 보이네 그래요. 그렇지. 어릴 때는 이렇게. 아, 너무 예쁘다. 어, 근데 정말 맛있어요. 예, 간이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지나칠 필요는 없고. 아, 네. 이런 말씀 드리면 너무 죄송한 말씀 같은데, 예. 이런 게 하나 남았다 그러면 시중 가격이 이제 어느 정도. 그건 난 안 해봤어. 너무 맛있다. 그래요. 너무 맛있어요, 진짜로. 동남아에서 가격대가 다르겠죠? 참기름 들어가 있어서 고소하고. 그리고 달콤하고 되게 향 같아요. 네, 원래 이 뿌리 식물과 예. 땅 속에 있는 거죠. 그다음에 꽃이 핀 거죠. 다시 열매가 맺은 거죠. 예. 하나가 됐잖아. 예. 이게 완성이고 하늘과 땅과 어? 다 조화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뿌리 식품이 비중이 큰 것은 뭐냐? 공명이 중요하다. 몸 속에 비움, 예. 체온보다는 비워내는 쪽으로. 아, 뿌리, 열매, 네. 꽃. 예. 완성, 그렇죠. 남녀 완성 결혼. 그 열매는 꿈이기도 하고, 그리고 검은색 열매는 이게 우주적인 거예요. 그죠. 붉은색은 열정의 씨앗인데 그 속에 보면 이제... 노란색이 있잖아요. 그게 기다림이거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그렇죠. 성질이 이제... 급하면 안 되고. 아니 이렇게 그릇도 나무로 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예. 네. 그 일반적으로 유리 그릇이나 도자기나 뭐 이런 거 새 그릇이 쓰잖아요. 살아가면서. 이것은 시끄럽잖아요. 그리고 깨지지도 않고 소리가 나지 않고 깨지지 않고 그래. 그다음에 이 나무가 뭐예요? 포용이거든. 포용. 네. 그리고 초심.
포용과 초식. 나무의 껍질을 보면은 네. 처음 먹었던 그 껍질이 죽을 때까지 그대로 가거든. 그래서 신부가 같이 할 가장 큰. 그래요. 그러면 이번에 뭐 합니다. 이번에 네. 이거 저 이거를 몇 개